한마씨, 자 봐봐요. 너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어. 눈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마씨는 뛰는 놈밖에 안 돼. 나는 놈이 여기 있잖아, 여기. 참기억 들어가겠습니다. 현마씨, 지금 혹시 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깽깐 물어주지 않는 걸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메이야만입니다. 영철이라는 분이 저에게 강력하게 도발했다고 들었는데 영상을 짧게 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조금 분석도 좀 해보고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장난이 엄청 많으세요. 장난 전화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장난으로 하신 게 아닌가. 특이하신 분일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솔로 영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게 됐습니다. AFC의 아, 박호준 대표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솔로 사기 영철로 출연했던 이승용입니다. 이승용. 반갑습니다. 이승용님이시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 솔로다에서 굉장히 비호감이라고 어떤 정자 씨라는 분과 계속 재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좀 어이없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 굉장히 비호감으로 찍혔던. 사실은 이 외모도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24시간도 안 된 여성분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재냐, 어장관리하냐 이런 말투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진 못했어요, 사실은. 자, 좀 스피드하게 한번 제 얘기를 넘겨볼게요, 한번요. 네, 저 얘기한 아마도... 거를. 자, 명일만 선수한테 한 말씀 하시라고. 자, 봐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현만 씨는 뛰는 놈밖에 안 돼. 나는 놈이 여기 있잖아, 여기. 뭐다? 자, 나는 솔로상의 영철이 현만 씨 잡으러 갑니다. 현만 씨.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도전을 받아줄게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이를 떠나서 지금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게 굉장히 억울성도 있지만은 재미로 장난으로 그리고 좀 가볍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참격을 해줘라. 뭔가 좀 가서 좀 때려줘라.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참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참교육 좀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스파링도 제가 좀 받아들이면서 했었거든요. 그죠? 예전에 제가 한 30-40% 스파링 있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한 90% 100%를 하겠습니다. 스파링. 이거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만나서 스파링 할 때 다 서류 써서 자 다쳐도 큰 부상을 입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깽깐 물어주지 않는 걸로 해서 우리 제대로 한번 하자고요. 알겠습니까?